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지역 전도 캠프단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빌립보 교인처럼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그 사상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입니다. 104절밖에 안 되지만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였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친구들. 그 정도로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은 그때 AD 49년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금을 늘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줬던 교회예요. 성경금을 보낸다는 것은 가슴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성경금을 하면서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물질은 우리의 전부인데 전부인 물질을 쪼개서 성경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기도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처럼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자,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자, AD 49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와 그 가족, 다른 말하면 최고의 상류층 귀족 출신들이 있었고 중산층,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하류층, 저만은 귀신들린 그 소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상중화, 세상적으로는 상중화. 그들이 첫날부터 바울을 도운 겁니다. 기도로 도왔고 물질로 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바울이 죽기까지 도왔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압니다. 자기의 스승들이, 생명처럼 귀한 스승들이, 스승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십몇 년 동안 사역한 게 아니에요. 몇 개월 사역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있는 그 동안에 바울의 메시지와 또 바울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며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를 떠나면서 증거했던 메시지는요, 바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죽을 위치에서 메시지 증거합니다. 그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스승의 스승, 영적 스승, 스승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금을 또 모아갖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준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면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에게 성경금을 전달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됐고 몸이 좋지 않지 않느냐. 너가 옆에서 바울을 도와라. 다른 말하면 비서 역할도 하면서 수행원도 하면서 간호사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물어보겠죠. 잘 있느냐?
물어보니까 에바브로더가 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라 거기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허영이 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 마음에 서서. 서라는 말은 늘 한 마음이 되도록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앉아있는 게 편합니까? 서있는 게 불편합니까? 앉아있는 게 편하지요. 그러나 서있다는 것은 근육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 협력해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내부 분열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다 높게 봐라 이거야. 나 외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높게 봐라.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도 힘든데. 2000년 전에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도시와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마게도냐 여러 도시 중에서 별명이 작은 로마였습니다. 작은 로마. 주변의 다른 도시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페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가 정착되어졌는데 이 빌립보만큼은 작은 로마이기 때문에 언어도 로마어를 사용했고 화폐도 로마 화폐를 사용했고 문화도 로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곳은 특별히 로마시는요. 10명 중에 6명이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 제도가 발달된 도시예요. 당연히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됩니까? 아니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향해서 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 땅의 상식과 기준을, 보편적 사고를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법이거든요. 다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하면 나보다 모든 사람을 다 높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만 성육신하시고 가장 낮은 대로 태어나시고 이 땅 모든 사람을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느냐.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봐라. 너가 주인이었느냐? 노예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당연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떠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점진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얻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해라. 성장해라. 그래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다.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곳에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느냐, 즉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파송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디모데가 파송하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한뜻 한마음으로 하나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제 3장은 또 다릅니다. 자, 3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1절 3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바울이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메시지는요 굉장히 수고로움이 따라요. 여러분, 반복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각인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지루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반복적인 메시지는 지루함에 빠질 수 있어요. 했던 말 또 해보십시오. 세상 말은. 근데 복음은 반복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각인 뿌리 치질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롭지만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반복적인 말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가기에 이 좋은 메시지를 반복으로 하면 괴로운 거거든요. 교훈을 자주 하는 게 뭐 좋습니까? 괴롭죠. 권면을 자주 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괴롭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거든. 너에겐 유익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이 공격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와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의하는 자, 즉 외부에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하는 세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그 집단을 향해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의한 자를 표현합니다. 개는 뭐냐면 율법주의자.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러게 믿어요. 그런데 그 복음과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외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복음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있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613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울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는요, 그 당시 가장 멸시받는 게 개예요. 지금은 애완견으로 귀엽지만 개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장 불결한 거예요. 왜? 그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잖아요. 정결한 짐승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건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소, 양, 염소. 그 외에는 불결합니다. 그중에 개는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주워 먹는, 기르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개를 기릅니까? 잡아먹지도 않아요. 가장 불결한 짐승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아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바울은 개라고 표현해요. 개. 가장 불결한 존재들이다. 또 하나는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행악하는 자. 이 행악하는 자는 뭘 얘기하냐면 악한 일꾼들, 일꾼인데 악한 일꾼들이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믿지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복음은 끝났다. 복음은 끝났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말도 악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하고 삶도 악하게 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복음은 끝났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향해서 바울은 행악하는 자, 즉 일꾼인데 악한 일꾼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몸을 상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의하는 자.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를 향해서 바울은 몸을 상의하는 자.
살을 절단하는 할례를 의미하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들을 향, 2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자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을 세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라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쵸? 복음은 끝났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또 하나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지만 할례를 행해야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 교회 안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의하는 자,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삼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 즉 몸을 상의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할례파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이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이것이 요즘 번역된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이상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해석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봉사라는 개념을 예배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 예배를 드려지며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할례도 행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원뜻을 몰라요. 이게 오랫동안 유대교회 교육받아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상할 수 있어도 그 당시 여러분들 이게 너무 보편화된 겁니다. 자, 바울이요, 1차 전도를 출발합니다. 비시리 안독에서 AD 47년에 출발해요. 구브로섬을 통과해서 또 버가에서 280km 걸어서 BC의 안독에 이르렀고 거기서 첫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왔습니다. 자, 더베에서 길리기가 다소로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정상 루트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또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까지 1000km를 더 걸어서 도착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가 AD 49년이에요. 그때 바울은요, 몸이 다 부서졌다고. 왜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거든요. 극단적 유대주단에 돌로 쳐주겠다고.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얼마나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 났든지 죽은 줄 알고 숨이 멈춘 줄 알고 계곡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숨은 붙었지만 호흡은 하지만 온몸은 만신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1000km를 더 걸어서 비시리 안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란 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가 말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이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음을 받은 회심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이 480km를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에 있는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증거하는, 하물며 지금 13년이 흐른 그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 굉장히 굉장히 마게도냐와 이 아시아 지역에 팽배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생각 속에도 복음과 플러스 율법, 복음과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팽배한 거예요. 갈라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로와 더베, 여기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여기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로와 더베 지역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2년하고 3차 전도 3년하고 2차 전도, 3차 전도 5년 했습니다. AD 58년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수장, 우리가 말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어요. 바울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인사차 야고보를 만날 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예요. 21장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 바울이 선교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영광을 돌려요. 근데 야고보가 뭐랍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특징이 있어요. 그 수만 명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초대교회 그러지만 그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초대교회고, 바울이 AD 58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적으로 수만 명이지만 벌써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이 혼합된 겁니다. 이런 사람 수만 명이에요. 이는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 전국의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도 이런 색깔을 가지고 증거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계속 노크하고 공격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사단이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극단적 유대주의자. 자, 여러분들 이제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을 알았죠?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복음과 율법, 그리고 복음과 반도덕주의자들, 또 하나는 복음도 깨달았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몸을 상하는 자, 바울은 몸을 상하는 자. 자, 그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잘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나는 이렇게 율법대로 산다, 나는 할례를 행한다, 이거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 어디서 출생했느냐? 이거 강조합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중간에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한쪽만 유대인이야. 아니면 둘 다 유대인이 아니야. 어느 순간 중간에 그냥 예수를 저기 유대인을 믿은 거예요. 유대교로 입문한 거야. 그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부모가 다 유대인이야. 너 어디서 출생했느니? 어디서 성장했느니?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가 유대인들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신뢰만한 것이 있다. 일곱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곱은 완전 숫자예요. 일곱 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바울은 나는 완전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일곱 가지 얘기했다는 건 완전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나는 8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유대교로 입문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나는 정통으로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어서 정통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에 속한 자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이라는 건 여러분들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 지파를 형성해서 남유다를 형성했거든요. 그 정도로 나는 정통 유대 지파다. 히브린 중에 히브리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완전한 히브린이었다. 히브리식으로 양육받고 히브리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최고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어디서 공부했느냐, 누구 앞에 공부했느냐. 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회당에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다른 말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를 랍비를 정합니다. 랍비. 많은 바리새인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을 그 회당의 대표자 랍비로 정해요. 그 랍비를 통해서 교육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랍비 중에 그 당시 예수님당은 최고의 랍비 7명을 정했어요. 7명은 완전 숫자로 했죠. 7명의 랍비를 정했는데 그들을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 그 라반 중에 최고의 라반이 누구냐? 가말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공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와, 우리가 말하면 창조적 소수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열심으로 내가 핍박했다. 사도행 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 전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란 말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잔멸이라는 게 뭐냐면 멧돼지가 밭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휘저버리는 거예요. 휘저버리는 거. 밭을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잔멸. 그 정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도 그 정도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라는 건 여러분 찌꺼기예요. 대변이 아니라 사람 몸에 나오는 몸에서 난 것은 우리 몸의 배설물은 대변이지만 여기서 배설물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대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먹고 남은 찌꺼기들,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배웠던 할례, 바리새인, 가말리아에 배웠던 모든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방해. 왜? 나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은 진주로 표현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즉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 방해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바리새인이라는 주기가 무익하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방해가 되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더라. 내가 배운 지식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상충이 돼서 그것이 방해가 되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해요. 여기는 요한복음은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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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처음으로 뭘 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라는 것은 그 습관대로, 이 말은 관례대로는 바울의 전략이에요, 전략. 첫 번째 전략은 회당이고 두 번째 전략은 유대인이었거든. 회당과 유대인이 바울의 전략입니다.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것은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 있고 복음을 풀어서 강론하는 게 가르치는 게 있다고. 현장에서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강론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다락방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 구약의 핵심이 뭐냐? 이걸 뜻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 여러분. 여러분 캠프팀은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열두 가지를 외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외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겠냐고요. 아니, 생명만 주면 되냐고요. 애를 낳으면 되냐고요. 키려야지. 거기에 맞게 길러야지요. 모유도 줘야 되지요. 모유 단계 지나면 유아식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면 밥을 줘야 되죠. 딱딱한 거 주면 안 되고 밥을 줘야 되잖아요. 유아에 맞는, 또 유년에 맞는, 초등에 맞는, 중등에 맞는, 고등에 맞는, 대학에 맞는 메시지를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각인시켜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뭐 영전 메시지만 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것은 율법을 내가 읽고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613개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너희들, 지금 보십시오. 대부분 율법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 율법을 통해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그들 괴롭혀납니다. 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복음 가진 사람 중에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바울은 뭐랍니까? 이렇게 몸을 상하는 자라고 표현해. 몸을 상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통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가는 초등 학문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요, 반도덕주의적인 경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그들이에요. 그들도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다. 이게 뭐냐? 복음과 율법을 행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룬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고 복음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도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고 오늘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들. 반도덕주의.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끝났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얽매여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마음껏 누려라. 말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하고 삶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 우리는 자유하다. 얽매일 필요 없다. 마음껏 살자. 반도덕주의자를 향해는
경계 메시지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치면서 도덕을 무시하고 타락된 삶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주는 겁니다. 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 우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달려간다는 말은 완료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아니 구원을 얻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잡으러 간다. 이 말은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함을 하고 인격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전력질주해야 된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가노라, 달려가노라 계속 이해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이걸 신학적 영화라거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 성화,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복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열거하는 말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의 성장, 인격의 성장, 윤리의 성장, 가정의 성장,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힘쓴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힘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면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영화되거든요. 영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달려가느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에 보니까 고난, 죽으심, 부활, 여기에 바울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참여했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죽는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아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면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반도덕주의자처럼 마음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은 안 되지 않느냐. 그분의 고난이 귀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구하고 그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이 말은 언젠간 우리도 영화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죽고 저 천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사냐? 어떻게 우리 타락하며 사냐?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우리 육체를 욕망과 야망에 빠져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었던 자들, 신앙이 좋은 선두 그룹이고 또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온전히 이룬 사람도 있지만 달리 생각한다는 건 뭐지요? 좀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나타내시리라. 연약한 사람도 나중에는 성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지하지 말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자.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바울은요,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과 또 몸을 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복음과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 복음이라고 그들은 외치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즉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뭐라 합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교회 안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도 복음과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복음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참 대단하죠.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하나님은 배다. 배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배 안에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막 이익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결국 멸망할 것이다. 왜 그렇죠? 아니 왜 교회 안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12년 13년 성경을 바쳤던 그들 안에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복음과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과 할례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참복음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그들은 욕심과 야망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끝난다. 완전하다. 그분의 흘린 피와 그의 고난과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본받는 자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전.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모신 내 육체는 거룩한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는 전인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됐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고린도서 2장 17절.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읽는지들은 몰라.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아. 그 읽어서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축복하면 눈이 똑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 곁가지를 잡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좋아하는 말씀. 어떤 사람은 시편. 왜요? 읽어요? 편안하니까. 잠언을 읽는다는 거 왜 있습니까? 하루 한 장 읽으면 좋아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다 자기가 주체야. 자기가 주체. 성경은 곁가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곁가지를 잡아요. 성경은 만민 평등주의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다 곁가지를 잡는 거예요. 성경은 곁가지가 아니라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겠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곁가지입니다. 신약은 뭐지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외치는 전도자의 여정. 바울서신은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편지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덟 권의 서신들의 핵심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혼잡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연약한 성도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율법주의자, 또 반도덕주의자, 몸을 상하는 할례하는 자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육을 자랑해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율법 613개를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나는 할례를 행했다. 이거를 당연히 육체를 강조하잖아요. 육체를 강조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이 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몸도 결국에는 뭡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영화할 것이다. 이 땅의 것을 마감하고 완전한 형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마칩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참 사단의 전략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 아는 것도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인데 복음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한 복음이 아닌 섞어서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수한 복음에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덕주의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완전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울이 알고 강하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단 순수한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서 우리가 멈춰진 신앙이 아니라 30회, 60회, 100배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제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